안녕하세요. 홍시일기의 홍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전조증상 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백혈병 환자고요. 동생은 림프암 환자이고요. 그 영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세요. 응원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일단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댓글 중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해명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 보니까 보통 해명은 이런 검정색 옷을 입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에 추워서 걸쳤어요. 해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영상 찍고 있어. 나가 봐봐. 설마 그거야? 많은 분들께서, 백혈병이나 림프암이, 아, 이제, 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암은 90%가 유전이다. 이래서 성장기에는 뭐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남매가 둘 다, 암에 걸린 이유를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밝지? 이런 댓글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잘못이 아니어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런 댓글을 보면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일단 유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폐암이나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걸린 백혈병이나 동생이 걸린 림프암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절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없고요. 가족력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 간호사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기하셨었어요. 그 병동에서 제가 있던 그 층의 간호사님들께서는 아마 다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트에 보면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도 이거를 여쭤봤었는데 절대 유전이라 볼수 없고 이제 암이라는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원인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이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백혈병이나 림프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알려진 암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랑 이제 동생이 유전적인 게 뭔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 것처럼 보여지는 게 뭔가 속상하더라고요. 암은요,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 주변에 뭐 화학 단지가 있었냐, 뭐 아니면 뭐 일본을 자주 다녀왔냐, 어떤 환경이었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서울 한복판 살았고요. 정말 저도 일본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저희 제 주변에 뭐 가본 적 없고요. 아무튼 주변 환경의 영향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 저희 여기 주변에 꼭그 사람이 뭐 걸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희 집 주변에 뭐 결론은 암은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랑 동생이 그때 조금 운이 안 좋아서 뭐 복불복에서 조금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바디 프로필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